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션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과 세계적인 사랑을 한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을 만나봅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1810년 독일 작센주의 치비카우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이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슈만은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문학적 재능이 많았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출판한 책에 슈만의 원고가 실리기도 했고, 17살에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많아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슈만의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문학을 만난 느낌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린 슈만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작곡가인 칼 마리아 폰 베버에게 보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아버지가 슈만이 16살 되던 해에 1826년에 사망합니다. 슈만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는 어머니의 희망을 저버리지 못해 결국 1828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슈만은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를 찾아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스승 프리드리히 비크에게는 어린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당시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유럽 전역으로 다니며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합니다. 슈만과 같이 피아노를 배우던 여성 프리켄과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위해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슈만은 스승의 딸 14살 클라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승 비크에게 딸 클라라와 결혼하겠다 하자 스승 비크는 크게 노하여 반대하게 됩니다. 당시 클라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어머니 없이 애지중지 열심히 가르치고 기른 딸입니다. 클라라가 아직 어리고 피아니스트로 전 유럽에 명성이 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딸을 제자 슈만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슈만의 여성 편력입니다. 슈만은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닌 경력이 있었습니다. 클라라 아버지 비크는 슈만은 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가족을 이끌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슈만은 스승을 상대로 결혼 소송을 걸게 됩니다. 당시 21세 이하 여성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는 방법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다 싶을 정도로 오랜 법정 다툼을 한 끝에 결국 1840년에 슈만은 승소했고 법원에서 클라라와 결혼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결혼하게 됩니다. 1838년 슈만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전경이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합니다. 1840년에는 138곡의 가곡을 작곡합니다. 그 중에 26곡이 실린 미레트는 결혼 선물로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슈만이 클라라에 대한 애정이 잘 표현되어진 작품입니다. 이듬해 1841년은 교향곡의 해라고 불리는데 이 해에 교향곡 1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향곡 1번은 친구인 멘델스존의 지휘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844년 라이프치히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주한 슈만은 피아노 협주곡을 쓰며 작곡에 몰두했지만 조금씩 정신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슈만은 바흐를 연구하며 1845년에는 교향곡 2번을 완성합니다. 1848년에 그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게노베바를 작곡합니다. 1850년 슈만은 뒤셸도르프의 오케스트라 합창대에
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초빙이 됩니다. 디셀드로프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명받은 슈만은 교향곡 3번과 첼로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하지만 슈만은 지휘자로서 능력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인 탓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결국 1853년 11월 슈만은 지휘자직을 사임합니다. 이 시기에 바이올린 협주곡이 작곡이 됩니다. 1850년대 초반에 슈만의 정신질환이 심각해집니다. 결국 1854년 2월 듀셀도르프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슈만을 건져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 이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결국 1856년 7월 29일 슈만은 운명하게 됩니다. 운명하기 전 클라라는 와인을 손가락에 찍어 슈만에게 먹여주려 하자 슈만은 클라라를 붙잡고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슈만의 유해는 본에 묻혔고 아내 클라라는 남은 여생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였고 공연으로 남편의 음악을 알리다가 1896년에 운명하여 죽은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을 만나봤습니다. 슈만의 음악 중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작곡한 미르텐 일부를 붙여넣을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